한장님. 아유, 한 20분 걸린다네요. 네. 단장님, 야구 잘 모르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. 네, 지금도 잘 몰라요. 아, 맞다. 단장님, 저번에 회식 때 야구 관련 책 읽으시는 거. 예, 저 그거 봤어요. 네. 원래 그렇게 남 시선을 잘 의식 안 하세요? 무슨 말입니까, 그게? 아, 저는 아닌데, 저 진짜 아닙니다. 근데 사람들이 야구를 책으로 배운다고 막 비웃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. 자, 에이. 남들이 비웃는 게 무서워서 책으로도 안 배우면 누가 저한테 알려줍니까? 그럼 사람들이 알려줄 때까지 기다릴까요? 1년 뒤에도 야구 모르는 게 이게 진짜 창피한 거 아닙니까? 아, 네. 그렇죠. 저 낙하산인 거 아시죠? 낙하산 맞아요? 아, 그 무슨... 낙하산 아니던데. 필기시험이 유출된 것도 아닐 테고. 그건 아니죠. 면접관에 이세영 팀장도 있지 않았습니까? 그렇게 허술한 사람은 아니지 않나요? 그럼요. 어후, 그럴 사람 아니죠. 절대로. 근데 왜 본인 입으로 낙하산이라고 하고 다녀요? 진성가구 회장 손자라서요? 그냥 저희 집안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취미로 일하는 거 아니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. 근데 솔직히 제대로 일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아니라고는 자신 있게 말 못하겠어요. 취미로 하는 건 아닐 겁니다. 취미로 하는 사람이 회사에 제일 오래 머무르지는 않겠죠? 아니,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? 네, 근데 왜 야근만 하고 야근 수당 신청을 안 합니까? 아무리 돈 많아도 자기 권리는 챙기세요. 단장님, 그때 읽으시던 그 책 작가님이 새 책 내셨더라고요. 제가 그거 빌려드릴까요? 저 그거 다 읽었거든요. 예, 전 제가 사서 보겠습니다. 네?